이번에 이제 실용문이죠. 그 실용문으로 나와서 실용문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어떤 그 비문학 지문보다는 난이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상황을 보니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according to the letter라고 나와 있습니다. Correct 문제이고 일단은 글의 종류가 letter라는 게 힌트로 주어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Choice A랑 B를 먼저 읽어보면 Miss Rose is being invited. 초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뭐 하는데? Teach a writing class. 그러면 이게 이제 교수님이나 선생님 되는 거고요. B번, about 100 people. 대략 100명의 사람들이 신청했어요. Apply to the writing course. 오케이. 자, 공통된 점은 writing class나 writing course네요. 그러니까 어떤 장문 수업에 관련된 지문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리뷰부터 가면 돼요. 자, Dear Miss Rose. 자, 지금 주인공 나왔네요. 자, It is my pleasure to inform you that. 그대에게, 당신에게 정보를 알려서 기쁨입니다. 대디아를. You have been accepted. 당신이 받아들여졌어요. To the Write Ahead Creative Writing Program에. Your submission. 당신이 제출한 Helen's bedroom이 stood out. 눈에 띈 거예요. Stand out. Among the hundreds of applications we received. 자, 일단, hundreds니까, 여기 hundred라고 챙긴 거, B번은 일단은 답이 안 된다는 거 챙겨집니다. 여기 때문에, hundred application we received. 자, 그러면 A는 지금 이게 가르치는 걸로 받아들여졌는지, 아니면 학생으로 받아들여졌는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 이제 뭐, 가르치는데, 말 그대로 수백 명이 몰리고, 이 장문 수업하는데 글을 내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더 읽어야 될것 같습니다. The course will begin April 15th and we will meet every other Tuesday in Billings Hall on the Bentonport University campus 라고 나왔어요. 자, 이거 지금 보니까 이게 교수님한테 선생님한테 주는 공지가 아니라 학생한테 주는 공지라는 느낌이 딱 이제 여기서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죠? 왜요? 4월 15일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2주마다 한 번씩 격주 화요일 날 시작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자, 이쯤에서 초이스 CD 보니까 The writing course is scheduled to meet on a weekly basis. 자, 이거는 매주마다 나오는 그런 간격으로 라이팅 코스가 지금 스케줄이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놈은 어때요? 이놈은 every other Tuesday니까 이거는 격주고, 그러면 얘는 아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확인할 필요 없이 바로 답을 D로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돼요. 오케이? 자, 이제 뭐 in case 가보니까 기대하세요. Another email from me. 자, Miss Thompson가 will send the follow-up email. 이 내용이 이 내용이 지금 동일하게 correct하게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리고 더 A에 대해 확실한 거는 before the class begins with the class roster. class roster는 출석부, syllabus attached. 이거는 이제 교수 요강인데. Congratulations again. 근데 출석부가 왜 나오죠? 학생이면 이상하네. 이상한데? 예, 근데 이제 마지막에 나온 거는 로첼 탐스 콜스 인스트럭터.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인스트럭터가 보낸 거니까 이건 또그 뭡니까? 그 선생님이 보낸 거예요. 선생님이 또 다른 선생님한테 연락한다? 요건 좀 애매한 거지. 그래서 A에 대한 근거는 정확하게는 이제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고 이제 마지막까지 보지 않고 그냥 여기까지 봤을 때, 야 이거 그 강사 채용하는데 이렇게 말하나? 이건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이제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레터 글이니까 그 앞뒤를 먼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거 A 같은 경우는 지금 끝까지 애매했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정답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여기 마지막에 있는 요것 때문에 지금 A가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실제 시험 볼 때는 이게 다 확인이 어려우니까 딱 보고서 이제 멀찍이 봤을 때 보낸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이쯤 가가지고 우리 이제 배경식을 활용해서 아 이거
강사한테 보낸 거 아니구나라고 이제 넘긴 상태에서 지금 그 여기 Every Other Tuesday까지 보고 여기 CD가 이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Weekly Basis No 나머지 D로 그냥 가시면 돼요. 오케이? 예, 지금 이제 리뷰니까 이제 각각의 그 오답이 되는 부분을 다 좀 찾은 것 뿐이었었고.